아피토 로봇 X. 아, 진짜 재밌네.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람들 따하. 오늘은 정말 엄청난 로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무려 원격 조정이랑 코딩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아피토 로봇 X. 아,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아피토 슈퍼봇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훨씬 큰 요런 로봇 X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진짜 딱 여기 그림에 있는 이만한 사이즈의 로봇이고, 레고랑 똑같은 호환이 되는 브릭입니다. 이 로봇 말고도 뭐 프린터, 바이크, 자동차, 공룡, 헬기 등등 총 12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엄청난 코딩 로봇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면 내부 구성이 조립설명서 하나와 가이드북 이렇게 들어있고, 센서를 포함한 브릭은 총 8번 봉지까지 600여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로봇을 제어할 제어 모듈과 모터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박스 그림에 있던 로봇 X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팔도 움직여줄 수 있고, 한쪽 손에는 무시무시한 도끼 무기랑 반대쪽 손에는 이런 방패도 또 하나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 X는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대 로봇으로, 이 바퀴로 이동이 가능하고 얼굴의 움직임까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배달원이라는 로봇인데요. 요게 요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확실히 사이즈가 완전 커졌죠. 이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귀여운 원숭이 그림의 어플 아피토 키트 요거를 다운받아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잠깐, 이거 근데 어플이 좀 바뀌었네. 아무래도 이번에 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어플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함께 새롭게 출시된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은 먼저 이 위에 여기를 클릭해서 로봇 X를 선택해 주시고, 이 블루투스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 전원 버튼 눌러서 전원을 키시고, 핸드폰이랑 이제 가까이 두시면은 바로다가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아피토 TXAA 여기 이제 지금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이제 컨트롤 화면으로 가가지고, 잠깐만, 이거 언어 설정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모드로 가가지고 모터 1, 2랑 모터 3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작키가 두 개나 있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은 오, 이런 식으로 왔다리가 오, 잠깐, 이렇게 이제 로봇을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 3은 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아, 좋다. 진짜 로봇 같다. 아피토 로봇 X. 간식 가져와. 이번에 한번 코딩을 보여드리면은, 코딩 모드로 한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새 코드,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동작에서 모터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시고, 속도는 한 3 정도. 요거를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M1의 모터가 돈다는 건데, 요렇게, 아, 이렇게 코딩한 대로 지금 동작이 되었죠. 그러면은 모터 M3로 한번 해볼게요. M3 속도 5. 그러면 이렇게 아까 머리가 모터 M3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다 합쳐가지고 모터 한번 더 넣고, 그 다음에 음악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 그리고 이게 한 5초 정도 이제 있다가 꺼지도록 해볼게요. 5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모터 정지. 과연 어떻게 될지. 재생. 오. 아, 지금 5초 되니까 동작은 멈췄고 노래는 계속 나오네요. 다음은 리프터입니다. 여기에 내장된 고속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아, 이런 블록으로 만든 리프터라니. 방금 그 로봇이 이번에는 리프터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모터 3번부터 핫!
오, 앞에 이 바리케이트 같은 게 지금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오, 이렇게 지금 여기 기어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가 올라가는 요 장치가 하나 있고요. 이 리프터에다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기는 좀 썰렁하니까 요 따단 미니피규어를 리프터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리프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리프터 올립니다. 오호. 오, 진짜 리얼 리프터야. 내려, 내려, 내려. 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요렇게. 아, 오, 진짜 재밌네.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다이노 X입니다. 이번에는 공룡 형태의 로봇인데요. 두 다리를 중심으로 기어와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공룡 같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브릭수가 많아지니까 제품 자체가 다 큼직큼직해지고 저는 이 공룡 다이노 X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입도 움직여줄 수 있고 앙 짧은 팔도 쭉쭉쭉쭉 움직이고 그 다음에 꼬리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가동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바로 코딩으로 해볼 텐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코딩 모드에 들어가면은 코드 샘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에 알맞는 코딩이 샘플로 몇 개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노 X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만들어져 있는 코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코딩은 이 센서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재생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은 오 공룡 소리가 나면서 이제 움직이는 아 다이노 X. 네 번째는 캐터펄트입니다. 말 그대로 투석기로 기본적인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고 지뢰를 작동해서 물건을 날릴 수도 있어요. 12가지로 만들 수 있는 로봇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요 캐터펄트 투석기입니다. 뭐 RC카처럼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플러스 이 지렛대 투석기잖아요. 요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레고 따단 피규어를 이쪽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이 투석기를 조종해서 하나 둘 셋 따! 오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호! 다시 한번 투석기를 돌려가지고 따! 오호! 이거지. 요런 식으로 진짜 투석기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 대박이야. 아 그리고 지금 이 투석기를 보시면은 파란빛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여기 전구 같은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파란 불빛이 요런 식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여러 가지 컬러로 또 바꿔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랜덤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 음악 버튼도 한번 눌러보면은 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음악이 오 되게 이번에 다양한 기능이 많이 추가됐다. 여러분 이 투석기를 조절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로봇 X랑 다이노 X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가지고 요쯤 뭐 투석기 조절 발사 이런 식으로 그냥 박치기 하는 게 더 셀 수도. 다음 이 다이노 X도 투석기를 돌려서 발사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방에 맞췄죠. 이외에도 헬기를 만들게 되면 실제 헬기 소리와 함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이런 로봇도 가능하고 크레인을 만들어서 길이와 각도를 조절해 실제 크레인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과 거기에 알맞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딩까지 아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하나하나 정말 개성이 넘치는 로봇들이었고 여기다가 알맞는 코딩까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이 로봇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